진실화해위원회가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진 안산시 성감도의 성감학원 안매장지에서 피해 아동들의 유해와 유품을 수습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안매장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점차 유해 발굴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전면 발굴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안매장된 것으로 지목된 현장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달 21일부터 40개의 분묘를 시굴한 결과 치아 210점과 단추 등 유품 27점이 나왔습니다. 분묘의 크기는 대부분 150cm 이하로 작습니다. 치아를 분석한 결과 나이는 12세에서 15세로 추정됩니다. 묘의 깊이는 50cm 이하로 확인돼 제대로 매장했다기보다는 급하게 안매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당시에 선감학원과 관련된 희생자의 무덤인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넣었는데 전반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 일대는 선감학원 희생자들의 전반적인 매장지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묻힌 지 40년이 넘은 데다가 토질이 산성이고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숨져서 유골이 더 빨리 부식됐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가장 늦게 부식되는 치아가 한 곳에서 28개 정도가 나와야 정상인데 치아마저 부식되고 있어서 몇 개 나오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안매장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서 경기도 또는 행안부가 받아서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은 이분들은 다시는 땅 밖으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진화위는 안매장지에 대한 전면 발굴 조사를 정부와 경기도에 권고했지만 1년 넘게 답이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 행정부가 신속히 나서서 선감학원 아동들의 묻혀 있는 묘역 일대를 유해 발굴 할 것을 시급히 요청드립니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 1일부터 1982년 9월 30일까지 정부의 불황학 관리 정책에 따라 경찰 등 공권력을 이용해 아동들을 강제로 수용한 사건입니다. 경기도가 운영을 맡았고 수용 생활 중에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 행위가 벌어져 섬을 탈출하다가 숨지거나 구타를 당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안매장 현장에는 생존 피해자들이 다수 참석해 선감학원의 인권침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너네 집에 가가지고 너네 부모한테 얘기하고 부모를 데리고 올게 라고 얘기하고 갔는데 3일인가 지나서 그 아이가 죽어서 왔어. 진화위는 이번 시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2차 진실 규명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차 진실 규명의 내용은 왜 아이들이 안매장되었는지, 왜 기록을 남기지 않았는지, 아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 탈출을 시도했어야 했는지, 어떤 기관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담길 전망입니다. 올해 말이면 진화위의 성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됩니다. 진실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을지,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어나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